와, 윤수형 이거 한, 이거 한정판이거든. 완전 우와! 좀 뭐 저렴하죠. 비슷한 느낌. 네. 핫도... 원피스 모아야 되겠다. 야, 여기는 원피스 섹션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1층 왼쪽은 이제 뭐 굿즈라든지 커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대, 위쪽으로 올라오면 전대 플러스 용자 플러스 로봇,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원피스. 요렇게 네 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만 있는 게 아니네요. 아, 이건 또 여성 또 캐릭터들. 얼마 전에 제가 반창고 TV 가가지고 이렇게 박스로만 돼 있는 거랑 조금 이제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요 친구들도 실물이 굉장히 예쁩니다. 언젠가는 모아, 아야, 하지 마, 상훈아. 요게 어떤 시리즈예요? 큐포스케 시리즈. 큐포스케. 요거도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예. 와, 이런 자스민 공주도 진짜 퀄리티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춘미도 있네. 이것도 하나 모으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나와 있어요,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1000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000개나? 캐릭터가. 네. 지금도 출시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말포이 너무 멋있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말포이가 완전 귀엽게 미화됐네요. 이렇게 나온 거라. 네. Shut up, 말포이. 이제 지금 저쪽 소장품들이 그 후레시킹 내꺼님, 그 우리 후레시킹 내꺼님 관장님의 소장품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우리 원피스는? 네. 우리 관장님의? 네, 맞습니다. 네, 소장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친구들 레진인데 굉장히 뭔가 좀 귀여운 느낌? 네, SD 느낌. 형태로 나온 레진이고요. 네. 이제 BBT 시리즈라고 해서 SD인데도 퀄이 좋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진이고, 한 캐릭터로 나온 거는 한 50개 이상 발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중에 지금 몇 개 정도 소장하고 계세요? 한 30개 정도 이 관에 있고요. 그걸 여기 지금 로봇 뮤지엄에다가 그냥 무료로 전시하고? 아니요, 무료보다도 그냥 제가 좋아서 이제 지금 전시를 해놓은 상태고. 그 저도 그냥 잘은 모르는데 경기도 양주 쪽에 네. 또 굉장한 뮤지엄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쪽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 전시 같은 거 해놓으실 생각은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소만 되면은, 그러니까 한 이왕 있는데 이제 생각해봐야죠. 이제 일단 따로. 네. 소니모션 스튜디오가 네. 원피스가 없어요. 아, 예. 네. 하나하나 또 뭐 보여드리고 설명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SD 자체 이 본연 피규어의 피규컬도 좋지만 배경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예술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 크로코다일도 이 모래로 악어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로 뒤에 아수라 참도. 예. 이건 이제 기어 3. 보면은 지금 요 금색 판에 현상금들도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명판에 세 번째 만들어졌다는 그 표식이죠. 예. 어. 샹크스는 300채도 안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와, 이게, 얘는 좀 가죠. 가격이 있겠는데. 아니, 지금 떡나시다.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네요? 예, 지금 사둬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반절 가격까지 떨어진 것도 되게 많아요. 여보, 지금이야. 원피스 모아야 되겠다. 아, 제가 아까 슈퍼전대도 하나씩 더 산다 그랬는데. 네. 진짜 돈이 돈을 부르는 네. 친구 같아요. 미호크 멋있네. 여기 지금 두 명 찔려있네. 요거는 올랐어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BBT 시리즈가 다 떠났어요. 예. 지금 사시면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핫토이보다 좀 저렴하죠. 비슷한 느낌? 예. 우와! 스모커 100채 중에 57번째. 이거는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아. 예, 이것도 한 20만원. 아니, 여기는 좀 작은 애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레진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레진이에요. 예. 요런 애들은 조금. 소소하게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애들은 뭐 얼마씩이에요? 한 20만원 정도 한 채. 한 채당 20만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BBT 제품이 네. 저렇게 큰데 네. 20만원인데 이것도 20만원이라고? 그럼 난 무조건 저거 사지. 이거 하나가 10만원이니까요. 이거 유도복이 거는 루피. 예, 예, 루피. 루피가요? 가라데 루피. 예. 저게 10만원이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진짜 나도 피규어 오래 모으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이 월콜 하나가 이게 일본 건데 이것도 네. 2만원대. 이게 2만원이라고요? 예. 와.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여기 오시면 또 쫙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또 작은 거 보다가 또 큰 거 보면 또 멋있거든요. 네. 큰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작화들, 만화들이 다 모여서 퍼즐 액자로 만들어졌어요. 멋있네요. 직접 그러면은 퍼즐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네, 집에서. 1점! 네, 크기가 이제 네. 일단 엄청 커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한정판이거든. 완전 한정판이거든. 와, 50채 중에 소화한 거잖아요. 이게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BBT에서 따로 멋있네요. 예, 흑색으로 이렇게 제작돼서 나온 건데 가격이 좀 세요. 예. 이건 얼마예요? 이게 제가 살 때 50 넘게 샀어요. 요거는 프리미엄 좀 붙었어요? 지금은 예, 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때인가요? 아무 일도 없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그거네요. 명장면 최소 졸업. 아니 저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것도 한 4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지금이다. 어, 이런 거 박스가 사야... 엄청 커요. 근데 아, 그래요? 예, 이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원래도 보면 사실 SD는 또 고만의 매력은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원작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레진 보니까 약간 저 친구가 떡락한 이유를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워. 네. 이거 봐봐. 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LED도 지금 들어오는데 선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키질 못하고 있고요. 이런 실아웃도 있고 이 친구들도 전체적으로 다 딱 전시해놓고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전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진짜 너무 예쁘네. 아, 이 친구들 다. 불 들어오는 거는 거의 이제 가격이 거의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같은 경우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반다이에서 나온 이제 흰수염 맥시멈 시리즈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예. 와, 흰수염 요 마지막 그 장면이 네, 마지막 거죠. 어머. 하이도우도 뭐 종류별로 그냥 다양하네요. 이제 시리즈마다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수가 한 35kg 정도로 와. 예, 들고 올 때 엄청 고생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부서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원래 그렇게 쳐 있는 거예요. 예. 멋있네요. 지금 한 4, 50. 4, 50. 예.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좀 부서질 게 많잖아요. 너무 이제. 많아요. 예, 수염 같은 게 안 부서진 걸 구하기 힘들죠. 아, 자랑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요거 외에도 지금 소장품들이 더 예,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거의 다 넣어놨죠. 예. 참고로 해서 이제 양주로 갈 생각은 따로 없으시죠? 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또 와서 귀인을 만납니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피 시리즈로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건데 네. 이제 이건 이거 일반 루피 시리즈고 네. 이게 기아 2, 기아 3, 와. 기아 4 이렇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부룩이랑 조로도 그렇게 뭔가 기술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원피스가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와, 이거 사보가 이런 기술을 썼나요? 네, 사보가 이제 에이스 열매 그거 먹죠? 먹으면서 맞네. 이제, 예. 에이스도 진짜 멋있는데 저 약간 여기서 좀 소름 끼치신 분은 이 달팽이들은 왜 이렇게 가지고 전보벌레입니다. 예. 아, 이 전보벌레를 다 보셨어. 네, 지금 전시회도 다 있는 거고요. 와, 대박이다. 예. 와, 니코로빈 진짜 좋아합니다. 요건 비싸 보이네요.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기간이 제가 받는 게 2년 걸렸어요. 와. 제 애장품이긴 한데 뭐 애장품이라는데 왜 갑자기 기침을 하죠? 뭐 많이 힘드셨어요? 떡락, 이것도 떡락해가지고 아! 이 떡락 소식에 아. 이제 목이 메십니다. 아, 초파도 지금 여기 전종 다 들어와 있네.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냥 하나씩 마시지. 이것도 다 모으셨네. 이것도 지금 BBT 시리즈. 그러니까요. 예, 이건 BP. 아까 말씀드린 BP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 뭐 실례지만 월급에 몇 프로를 쓰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소소하게. 네. 아오케지도 불 들어오고요. 이 아카이누. 아카이누, 예. 맞죠. 아카이누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아주 도플라밍고 못되게 생겼습니다. 네. 네. 제일 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빌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친구이고. 아, 여기 또 희수염도. 이것도 이제 BBT 시리즈. 와, BBT 시리즈는 또. 예, 그러니까 BBT 시리즈. 좋긴 좋아요. 예, 이제 이거는 모델 팰리스라고 이제 한국 작가가 이제 조형을 맡아서 한 이게 넘버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이게. 코리아 넘버거든요, 이게. 오, 60채 중에 20번째.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번호로 좀 따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원피스들 쭉 둘러보니까 보고 싶어져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피스를 여기 만화책을 구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실 수 있게 최신판부터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지금 전권 소장을 예. 해놓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차 마시면서 볼 수 예. 있어요. 이제 사실 구경만 하고 뭐 가면은 또 조금 아실 수 있는데 네네. 당연히 이제 먹거리도 있고 네네. 플러스 체험거리들의 이렇게 읽을 거리까지 있으니까 예. 진짜 좋네요. 저도 사실 그런 용자물이나 파워레인저를 놓는 이유고도 아빠들이 같이 와서 추억을 공유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원피스 자체도 지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빠도 읽고 아들도 읽고, 그죠? 아빠도 네. 보고 아들도 봤던 애니메이션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오시면은 함께 가족끼리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연인들, 친구들끼리 오셔도 보고, 놀고,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논산 로봇 뮤지엄에 이렇게 오시면은 옛날 저희가 이제 갖고 놀았던 그 시절의 장난감들과 이제 피규어 같은 것들도
와서 볼 수 있으니 추억 되새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잘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여가생활 즐겼으면 그게 하루 가득입니다. 네. 사실 근처 사시는 분들은 자차로 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KTX 타고 논산역에서 여기까지 지금 4km입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추억들 경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